속보입니다. 일본 도쿄 남부에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해저 화산 가이토쿠 해산 주변 일대에 분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8월 23일 어제 오후 2시경 오가사와라 제도의 이오지마산 북쪽에 있는 해저 화산 가이토쿠 해산 부근에서 해상보안청이 해면이 직경 100m가량 흰색으로 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8일과 19일에도 이 부근을 지나던 어선이 바다색이 변한 것을 확인한 바 있어서 일본 기상청은 오후 8시경 해저화산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변의 분화 경보를 발표하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가이토쿠 해산은 지난 1984년 3월에 대규모 해저 분화가 발생해 해면 위로 경석과 연기를 분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8월 20일은 이 가나가와현에 이 오다와라 해안에서 심해에서는 고래사체가 발견되었으며 이틀 후인 8월 22일에는 남쪽 이시카키섬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후 어제 8월 23일에 도쿄 남부의 오가사와라 제도에 있는 해저화산 가이토쿠 해산 주변 일대에 분화 경보가 내려진 것입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바다는 제가 최근 여러 번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듯이 변색수가 확인되었고 해저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럽 지진학자들의 경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변색수가 확인된 것은 1986년 이후 36년 만입니다. 변색수가 확인된 것은 1986년 6월입니다. 입니다만 그 전인 1984년 3월에서 6월에 해저 화산이 폭발해서 경석과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작년 8월에 발생했던 오가사와라 제도의 후쿠토쿠 오카노바의 해저 화산 폭발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에 변색수가 나온 지역에서 1984년에 해저 화산 분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또한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에 분화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과거 화산 폭발 시위를 확인해 보면 규모 7의 지진과 150cm의 쓰나미도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일본의 상징이자 이 공포의 대상인 후지산에 대하여 올해 안에 후지산이 분화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과 이 언론의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지산이 폭발하면 이 주변뿐 아니라 수도인 도쿄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일본에서는 대재앙에 대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 과연 후지산은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후지산 폭발설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후지산의 도로가 주저앉고 주변 호수의 수위가 줄어드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에도 그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일본 열도 이 전체의 불완전성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화산 학자들의 주장들 중에는 지각 변동이 활성화하면서 후지산을 비롯해 일본 내에 있는 108개 활화산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특히 이 지진학자들의 후지산 폭발 가능성 주장의 근거는 최근 일본에서 이 역사상 최초로 포착된 후지산 화산수가 이 도심 한복판에서 미친 듯이 뿜어져 나오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화상 피해를 입은 것은 물론 도로 자체의 아스팔트와 수도관까지 전부 끌어녹아버리며 전례 없는 아비규환의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우려가 크고 더욱 상황이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러한 후지산 화산수가 뿜어져 나오는 장소가 단 하루 만에 일본 전역 약 90여 곳의 도심에서 동시에 폭발했다는 것이며 심지어 후지산 마그마의 영향을 받은 고온의 지하 화산수 분출 현상 때문에 이 도로를 지나가던 자동차의 타이어와 아스팔트 표면까지 전부 녹아 눌러붙어 버리는 기괴한 현상마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